처럼 그대로 있어주면 돼. 가까이 마주와 걔 언제쯤 꺼내줄까? 몰라, 지나가는 내가 알아서 꺼내주겠지? 내쯤? 정말 속이 굉장히 시원해. 박하은 쌤통이다, 쌤통. 뭐? 뭔데? 네가 심했어. 뭔 소리 하는 거야? 스토커야? 네가 이런 걸 왜 찍어? 적당히 해라. 계속 이런 학폭에 신고한다. 야, 이 절친 원영이가 박하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나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? 분명히 말하는데 원영이 하은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? 멋있는 척 하긴 해. 지가 왜 오바야? 나는 좀 멋있긴 한데? 나는 지금 반했다. 야, 야! 일어났니? 좀 더 쉬다가. 네. 아, 맞다. 너 데리고 온 애가 이거 흘리고 갔네. 요새도 이런 거 쓰는 애가 있네. 네가 갖다 줘. 네. 아, 저 여기 데리고 온 게 혹시 누구? 나도 이름 잘 모르겠는데. 아, 맞다. 키가 굉장히 컸거든? 일단 네가 갖고 있어. 뭐 흘린 거 알면 너 찾아오겠지? 어, 네. 나 간다. 다음 시간 자습이래. 더 쉬다가 와. 잠깐 잊고 있던 게 있었네. 집은 아니야. 오빠, 오빠 어디 음식 좋아해요? 아메리카. 역시 물 좀 안 해요. 어, 이따 파티 하는데 너도 알아?
오빠 눈에 머리카락. 심청아 나대지 마.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오 쉣! 잠깐만. 지금 이 상황이 나쁘진 않지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? 왜 친한 척을 하는 거지? 친한 척이 아니라 친해지려는 거죠. 많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슈퍼스타 친구 하나 있는 것도 나쁠 거 없더라고요. 오빠, 우리 과거는 잊고 친하게 지냅시다. 그래? 좋았어. 내가 또 슈퍼스타니까 이해해줘야지. 그럼 우리 지금까지의 관계 전부 리셋하는 거야. 오케이? 오케이. 그럼 우리 새롭게 시작해볼까? 그 당시 여러분을 많이 놀라게 했던 주인공 박하은을 잘 소개할게. 안녕하세요. 사실 그때 우리 그런 거 전부 장난이었지. 우리 빅둥이들이 위한 나의 서프라이즈. 서프라이즈. 안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? 네? 제발, 제발 박하은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말아주세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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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가 운명적 사랑은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. 바람처럼 살았었다. 오늘 저녁에 동만 오빠가 멤버들하고 파티한다고 나를 초대했거든? 너도 갈래? 내가 너랑 거기 왜 가는데? 싫음 말고 혼자 가지 뭐. 거기가 어딘데? 야야 니들 진짜 나 덕분에 이런 데 오는 줄 알아. 얼마나 좋냐? 어? 아무나 못 와. 너무 설레. 진짜 이런 데를? 적당히 하라니까. 일어났니? 요새도 이런 거 쓰는 애가 있네. 네가 갖다 줘. 직접 물어봐야 돼. 이것들 봐라. 진짜.
하나만 물어볼게. 너야? 응, 나야.